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책임 전가와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오늘 딱 우리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린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 회개가 있습니까? 무엇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세요? 오늘 제가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슈에 여러분 편에 서서 제가 설명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렇게 선포하면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게 오늘 예배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진정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버린, 그래서 정말 초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것이 가슴이 점여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의 역사가 교회에서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CEO인 하워드 슐처가 600만 불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재교육을 위하여 애를 쓰는데 그 직원들이 그것을 귀담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그 CEO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괜찮습니까? 이제 개척 초기보다 많이 알려지고 미국 가도 다 알더라고요. 좋은 교회래요. 이거 진짜 평가 맞습니까? 저는 3주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아니, 그런 변명하지 말고 그 책임 전가하지 말고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고심하는데 불쑥 머리에 떠올랐던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식의 저주라는 이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식의 저주를 끊고 이 용어에서 따왔거든요. 이 용어는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칩 히스 교수라는 분이 제기한 용어인데요. 이 지식의 저주라는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다음 카카오라고요,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카톡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카카오하고 또 포털 사이트 다음으로 유명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에 합병을 해가지고 거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8조 원이에요. 그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뭐 8억이라 그러면 확 와닿는데요. 이 8조 그냥 하여튼 뭐 큰 돈이에요. 그냥 큰 돈 이래서는 안 되고 큰 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시가총액 8조 원이라는 다음 카카오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카카오의 CEO, 다음 카카오의 최고 경영인으로 35살 된 청년을 CEO로 앉힌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시가총액 8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을 세상 경험도 없는 35살 된 그 청년에게 이 맡긴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이제 언론이 막 대서 특필을 했는데요. 이거를 다루는 어떤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역동적인 CEO를 전면에 배치한 김 의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에서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을 리더를 찾았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지금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지식의 저주란 스탠포드대 칩 히스 교수가 말한 개념으로, 이제 따옴표하고 이제 이 개념을 들어보세요.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맥락으로 자주 쓰인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저주가 뭐냐 하니까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트렌드 지식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의장 김범수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이다. 김범수는 모바일 시대엔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에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 앞에의 자기의 지식과 그 앞에의 그 지식으로 이루게 된 그 성공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된 게 지식의 저주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타락한 변질된 모습을 질타하는 그 말씀 앞에 왜 유대인들은 회개하면서 본질을 회복하려 나가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느냐?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의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관,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메시아관,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앙관, 이게 너무 견고하게 잡혀가지고 이것이 지식의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